오늘의 요리 방울토마토 조개수프와 연어 스테이크를 다시 살펴볼까요? 방울토마토 조개수프는 먼저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한 뒤 10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. 바질은 채 썰어주세요.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, 다진 양파, 건고추를 넣어 볶아줍니다. 그런 다음 손질한 방울토마토, 모시조개를 넣어 고루 볶아주세요. 여기에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. 모시조개가 입을 벌리면 소금, 채 썬 바질을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방울토마토 조개수프 완성! 연어 스테이크는 먼저 연어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그런 다음 소금,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연어를 올려 사방으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미소 된장, 설탕, 맛술, 다진 생강, 마요네즈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. 식초, 설탕, 소금, 다진 양파, 올리브유를 섞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. 접시에 소스를 둥글게 펴 바른 뒤 구운 연어를 올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샐러드와 레몬을 곁들이면 연어 스테이크 완성! 오늘의 요리 방울토마토 조개수프와 연어 스테이크로 영양만점 브런치를 즐겨보세요. 자, 선생님 오늘은 네. 뭔가가 약간 이태리 온 느낌이에요. 아, 정말 그 정도로 그렇잖아요. 비주얼이 그냥. 맞아요. 뭐부터 먹어볼까요, 선생님? 일단 스프로 먼저 목을 좀 축여보시죠. 네. 네. 바질도 같이. 먹어볼게요. 국물이 어떤 맛이 날지 지금 맑은 스프예요. 자. 오. 오. 오, 대박. 오. 왜 우리 국물 중에서 네. 칼칼하고 얼큰하게 끓여낸 국물이에요. 아, 바로 그런 네. 맛이죠. 아, 이런 칼칼한 맛이 이런 아까 예. 작은 고추 넣었던 거 생각나죠? 예. 그 고추에서 이제 그 약간 칼칼한 느낌을 좀 내게 만든 거죠. 외국에 나갔을 때 유럽 여행 갈 때 또 한국스러운 재료가 없는데 국물이 먹고 싶을 때 네, 맞아요. 이거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드시면 네. 정말 이색적인 진짜 맛있죠. 네, 맛있는 네. 요리가 될 것 같아요. 우리 입맛에 맞는. 또 그리고 오늘은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제가 좀 잘라 드릴까요? 예. 네. 또 요리비교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스테이크까지 썰게 되네요. 자, 그래서 뭐 워낙 간단한 요리라 네.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요리죠. 자, 먹어볼게요. 오늘 어떻게 촉촉해요? 네, 처음에 좀 강한 불로 네. 위아래로 응고를 시켜서 육즙이 안 빠져나가도록 하신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불을 약하게 줄여서 익혀주시면 부드럽게 구울 수가 있어요. 겉면은 정말 바삭바삭해요. 네.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고요. 네. 안쪽은 굉장히 촉촉하면서 그 연어 그 특유의 그 향 있잖아요. 그쵸. 풍기면서 정말 맛있는데 무엇보다 그 소스가 네. 사실 이 타르타르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자극적인 맛이 있잖아요. 이거 굉장히 은은하게 그 미소요. 미소 된장. 미소의 그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. 네, 고소하게 그 마요네즈랑 어울리면서. 이 소스는 다른 생선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. 등푸른 생선류. 그러니까 약간 비린내가 있는 생선류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네. 뭐 대구살 같은 흰상 생선도 잘 어울리고 다 괜찮아요. 생선하고 아주 잘 맞아요. 야,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연어 갖고 스테이크 만들어주신다면 굳이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늘 두 가지 요리 정말 궁합이 잘 맞는데요. 네.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선생님 내일은 근데 제가 선생님께 요리를 배워보는 날이에요. 그쵸. 차근차근 한번 잘 배워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광희가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시간엔 내 손으로 멋진 식탁을 만든다. 한입에 쏙 캘리포니아 롤 기대 많이 해주세요.